제목이 뭐예요? 처음 할 곡은 좋아라는 노래고요. 네. 연애 시작하기 전에 이제 그 사람이 좋아하셨을 때 그런 감정을 쓴 곡이에요. 네, 되게 상큼하니까 편하게 들어주세요. 멘트를 안 하는데 그래가지고 멘트를 연습을 할 겸 이래서 혼자 신청했었는데 혼자 못할 것 같아가지고 제가 사투리를 쓰죠 좀. 원래 서울 사람이 아니라가지고 티 많이 나요. 아니 이러고 그래도 막 이렇게 제가 원래 울산 사는데 울산 이렇게 내려가서 말하면은 다들 아 이제 서울 사람 다르네 다 하는데 사실 서울 사람들은 아직 적응이 안 되나봐요. 그리고 네 말씀하세요. 수진이 누나랑은 이제 뭐 이번에 살롱바다비에서 뭐 밴드 탄생 이런 거 해서 이제 알게 돼가지고 갑자기 제가 그냥 엄마 혼자 신청했는데 혼자 이렇게 갑자기 부탁해가지고 이제 그냥 끌고 왔어요 제가. 네. 일당은 없고요. 네. 고용은 됐고, 네 지금 현재 그런 상태고요. 네, 아 저도 제가 그쵸, 네 오픈 마이크 온 지는 진짜 저도 사투리를 쓰죠, 네 저는 부산 사람이에요, 네
둘 다 남쪽이라서 같이 있으면 사실 억수로 쓰고요. 아, 근데 저도 1년 전에 와서 처음 했던 것 같아요. 그죠? 그때 네. 뭐 했죠? 신앙송인데? 네, 그때 지금 앞에 앉아있는 우리 묘묘의 보컬의 은하씨랑 같이 그때는 씨랑 콜라보레이션 공연을 했는데 그때 인연이 돼가지고 제가 뭐 이러고 있네요. 근데 네. 예, 1년이... 네, 불만 있으세요? 아니요. 예기치 않은 모습에 한숨을 쉬셔가지고 네, 다음 곡은 네, 다음 곡 들려드릴게요. 이제 네, 마지막 곡은 네, Without Your Light이라는 노래고요. 아 잠깐만요. 근데 홍보 네? 안 하세요? 아 저희요? 네, 낭만이도 홍보 안 하세요? 네, 낭만이다라는 팀고요. 저는 아 맞네, 홍보해야 되네. 아, 아 원래 제가 멘트를 안 해가지고 네, 낭만이다를 페이스북에 치시면은 나올 거예요 아마. 네, 아마 나오죠. 저랑 친구 하루군이라는 친구랑 같이 하는데 원래 제가 보컬이 아니라서 지금 어우 네, 미치겠네요. 이제 다음 곡 들려드릴게요. 방수진 씨는 홍보 안 해요? 홍보 안 해요? 아, 네, 저도 홍보 안 해요. 아, 확인하네요. 네, 저도 페이스북 페이지가 있습니다. 네, 1년 전에 여기 인연으로 만든 네, 시인의 정원이라고 하는 페이스북 페이지가 있고요. 네, 그렇게 치시면 나오고 네, 저만 친구로 맺으시면은 네, 여러분 타고 가서도 할 수 있습니다. 네. 타고? 아, 아 네. 네. 여기 사이월드 아니죠? 죄송합니다. 네, 다음 곡은 Without Your Light이라는 노래고요. 네, 이제 너를 잊어도 괜찮다 뭐 그렇게 이별한 후에 그런 감성이죠. 네. 네, 한 번 하고 말 팀이에요? 계속 할 거예요? 이 팀은? 어 아니요, 저 12월부터 아마 활동 시작할 예정입니다. 저희 둘은. 네. 아 진짜요? 잠깐만요. 1만 원 못 받았는데 진짜. 네, 뭐 네. 여기서 지금 나가도 되는 거예요? 저 여기서 나가도 돼요? 네. 혼자 하실 수 있어요? 아니요. 혼자 하실 수 있으면 저 나갈게요. 죄송합니다. 와, 울산보다 무사히 세네. 울산 더 짧게 못하네. 시작해주세요.
감사합니다.